이런 게 있어요. 이제 사주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려면요. 이다 젊은 배우들이잖아요. 20대 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윤수 배우처럼 집안덕을 못 봤다. 집안덕 못 보고도 성공할 수 있나요? 라고 하려면 집안덕을 못 봤는데 성공하려면 20대가 너무 중요해요. 20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10대는 어차피 버린 거예요. 20대 밑은 가족들 때문에 버린 인생이라고 보고요. 20대 때 정말, 정말 잘 보내야 돼요. 그게 이제 평생 갑니다. 그러면서 30대 때뭐잘 살아야지 40대 때 운이 좋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30대 후반은 늦었나요? 사실 늦었죠. 그래도 모델이라면서 예고 나왔네요. 아직 젊은 배우니까, 왜냐면, 저희 때, 이제 제 나이 때는 예고를 나오는 게 실제로 되게 부잣집 애들만 다녔어요, 예고를. 예, 예술고. 근데 요즘은 제가 상담을 하면요,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도 예고를 가더라고요, 많이. 예. 저희 때는 그 유명한 예고 가려면 막 집안이 다 몇백억씩 있어. 그 당시 때도 몇십억은 기본이고, 몇백억까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엄청난 끼가 있다든가, 말도 안 되게. 예. 그때 당시에 뭐, 문희준이 뭐 집이 못 살았는데 예고 다녔, 문희준 예고 다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막 그런 식으로 문희준은 엄청 춤추면서 유명했으니까 막 그런 식 아니고서는 안 되는데 요새는 그래도 많이 좀 열렸더라고요.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좀 시대상에서 되게. 비도 예고 출신. 그러니까 비도 못 살았는데 예고 나왔잖아요. 그 당시 때 비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인가 많은 것 같은데, 예. 근데 비가 엄청나게 춤잘 췄잖아요, 사실은. 예, 춤잘 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때도 가난해도 갔었죠. 아직도 예중 예고는 부자가 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끼가 떨어지는데 돈이 많으면 가죠. 예, 끼가 떨어지는데 부자면 갑니다. 근데 끼가 있으면은 부자가 가지. 부자 아니어도 갈수 있는 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열려 있어요. 더 열려 있어. 민민님, 저도 예고인데 그렇게까지 부자는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옛날은 만약에 끼가 부족하면요, 돈만 많으면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확실히 더 많이 열렸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JK님, 인터뷰에서 자기는 학교 성실하게 다녔다고 자기 성격과 반대 역할이라고는 하던데 모르죠, 뭐.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애들 괴롭히고 날라리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예. 뭐, 그렇게 다녔을 수는 있어요. 금별님, 예체능은 10대, 20대에 도전해서 인생 던져봐야 하나 봐요. 아니요,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는데, 하라 그래도 못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린그린님, 아까 정대빈 배우가 남자복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타입들은 남자를 안 만나는 게 본인 커리어에 더 좋나요? 그 남자 만나고 안 만나는 것도 그게 말이 쉽나요? 그게? 자기가 의지가 돼요? 그게? 의지로? 의지로 되시나요? 그건 의지로 안 돼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의지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잘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선 정답인 배우님 안 만나는 게 낫나요? 뭐 그렇죠 사실은. 근데 예쁘니까 그냥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 사주가 그러니까 가족 사주를 보잖아요. 가족 사주에서 내 본인 사주보다 내 가족들 사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20대 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대 때 승부 걸어야 돼요. 진짜 승부 안 걸면은 뒤에 역전할 방법이 없어요. 가장 최악인 게내 사주는 괜찮고 가족 사주는 별로예요. 가장 최악이 뭐겠어요? 30대까지 가족이랑 같이 사는 겁니다. 가장 최악이에요. 예. 영원히 극복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예. 뭘로 극복할 거예요? 그때까지 가족이랑 살면은. 진짜 괴로운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그래서 맨날 방송에서도 젊은 사람들 독립하라, 독립하라, 독립하라 이 얘기하는 게그 이유예요. 예. 진짜 그거는 그 30대들의 일생을 보면 알아요. 젊은 남자애들 있잖아요. 못 사는 남자애들. 집에 빚을 얼마나 갚아주고 있는지 알아요? 남자, 여자분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진짜 없으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우리 빚이 있어서 울면서 막 그런 얘기 안 하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집안비 갚으면서 20대, 30대 때 집에다 그 진짜 그렇게 다 때려붓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기 인생 다 버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역전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탈출하라는 얘기입니다. 다 탈출. 승부 보고, 예, 인생에서 승부 한번 보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거를 탈출해야 배우자를 잘 만나죠. 예, 박영희님. 배우자도 잘 만나야죠. 예, 그건 당연한 말인데, 그거를 탈출 못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탈출해서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탈출해서 자기가 빠른 시간 내에 20대 안에 뭔가 승부를 걸어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승부를 보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네. 아무튼 참 재밌는 인생과 재밌는 사주, 재밌는 삶. 그렇습니다. 이 인생은 그만큼 간단한 부분이 아닌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패턴적인 공식을 띄워요, 실제로. 그게 잘 생각하실, 그게 20대 때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 그래서 20대 때 성공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20대 때 가능성을 열어두세요라는 얘기예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실제로 20대 때 별로인 가족 사주랑 살면은 가능성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냥. 그러면은 영원히 안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성을 열고요. 정말로 제일 바보 같은 게 혼자서 그 다음에 자꾸 혼자서 해결하려는 거. 정말로 그때 좋은 사람, 나를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성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그 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요, 뭐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뭐 빗발면서 덕발하지 말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데 되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네. 단순히 친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 질투 느끼지 말고 좋은 친분으로서 계속 평생 가져가야겠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확실히 좋아져요. 인생이 진짜 개편이 돼요. 다시 한번 개편됩니다. 우리 나랑 피가 섞였지만 사주가 나쁜 사주들 가족들 버리고 새로운 패밀리 같이 만들라는 거예요. 새로운 패밀리 같이 좋은 사람들 사주로 그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로 어려워하세요. 이거 자체가 중요한 줄도 모르고 어려워하고 어떻게 하면은 뭐 이거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거를 되게 아쉽죠. 20대일수록 그거에 대한 개념도가 정말 떨어져요. 20대들이 실제로 개념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냥 20대 때는 아 그냥 어떻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새로운 패밀리나 가족을 만든다라는 개념이라는 이 운명적인 결합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요한나 루크님, 맞아요. 부모님한테 못 배우고 못 받은 걸 친구나 좋은 남자친구들한테 제2의 사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성향도 바뀌고 다른 부분들도 되게 많은 긍정적으로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 네. 박영희님, 동생이 똑똑한데 전공 선택을 형편에 맞춰가서 아쉬워요. 아, 그것도 되게 아쉽죠, 실제로. 네. 아쉽습니다.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왜 20대 때 하라고 하냐면, 특히나도 제가, 20대 때는 정말로, 복권 같은 거예요, 복권. 예, 네, 복권. 아니면 주식. 복권이나 주식 같은 거예요. 기대감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기대감 때문에. 뚜껑이 안 까져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복권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천 원이잖아요. 로또 복권이 천 원. 예. 근데, 이번 회차 나왔어요. 근데, 뭐, 꽝이에요. 그럼 그 복권의 가치는 빵 원입니다. 예. 천 원의 가치도 아니야. 예. 빵 원이요. 빵 원. 주식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뭐 주식이랑 비유를 할까요? 주식은 항상 기대감에 올라요. 예. 뚜껑이 까지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뭐, 백신을 어떤 회사가 개발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주식이 미친 듯이 올라요. 할것 같아만 나와도 미친 듯이 오릅니다. 한다 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주식, 코로나, 뭐, 치료제를 개발 완벽히 했대. 이러면은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미친 듯이 올라요. 예, 네, 원래 주가는. 그러고선 오히려 거꾸로 개발하잖아요. 떨어집니다, 주가가. 신기해. 코로나 개발했어요라고 발표하면요. 오히려 떨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정확한 건요. 원래 소문이라는 거는 소문이에요. 대부분은 그거보다 못 미쳐요. 예. 네. 이렇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요번 달에 개발이 다 완성된다 그랬는데 6개월 뒤에 된대요. 그러면 주가가 또 미친 듯이 하락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거를 소문에 맞춰서 이렇게 다돼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만약에 요번에 뭐 회사 매출이 100억이래요. 그럼 오르죠. 올라요. 회사 매출이 뭐 100억이래 하면 올라 주가가 막. 와, 좋아. 잘 돼서 100억이 됐네.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300억이래요. 그러면 이제 폭등하니 폭등. 더 폭등. 100억만큼 오르다가 오히려 결과가 더 좋으면 더 폭등하죠. 인생도 똑같습니다. 20대 때 가능성을 보여다가 그게 안 되면요. 이제 30대 때는 이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꽝 나오면요. 이제 가치가 하락해요. 계속. 하락합니다. 인생도 똑같아요. 하락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온 뒤에 하락하잖아요. 그 다음 다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쉽게 없어요. 한번 하락하면 원래. 그게 바로 인생처럼. 그래서 20대 때 제일 빛나 보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30대가 넘어가면 결혼이 잘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오픈이 되면은 이제 결과가 오픈됐다 그러면 결혼이 잘안 돼. 왜냐면요. 다들 가치가 없다라고 상대방들의 가치가 이미 뚜껑이 까져서 만약에 진짜 뭐 주식처럼 이 사람은 300억 정도의 가치면은 결혼이 되죠. 거기 도달했어. 300억 됐어. 근데 만약에 20대 때이 사람이 300억이라고 보여줬는데 1억도 안 돼. 마이너스야. 이러면요. 그게 안 돼요. 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20대 때 해야죠. 그때 같이 뻥튀기라도 가치가 있었으니까. 네. 뻥튀기라도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30대 때는 숨기기가 어려워요. 그거를 가치를 숨기기가.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다 동일한 얘기예요. 이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확히 그 가치라는 게 20대 때는 뭔가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거지. 실제로 20대가 30대보다 더 능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30대가 더 능력이 있어, 실제로도.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요. 매사 더, 괜찮아요. 사람들도 괜찮고. 근데 중요한 거는 가치적인 면에서는 20대만 못해, 훨씬. 예. 그 이유는 능력이 떨어져도 우리가 신입사원으로 20대를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회사들 봐봐요. 그러면 30대나 40대도 취업이 잘 돼야지 더 능력도 좋고 그러는데 왜 20대를 쓰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기업에서 무슨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라고 하지만 왜 연령, 말이 그렇지 어린 사람을 뽑잖아요. 왜 어린 사람을 뽑겠어요? 실제로 생각해봐요. 뭐 50대 아저씨 뽑는 게 일은 훨씬 바로 투입해가지고 일더 잘할 텐데. 대기업은 무조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가치. 예. 네. 그러니까 어린 사람 뽑는 게다 미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다 똑같습니다. 결국 가치라는 개념은 20대 때 완성되고 그걸 열면은 가치는 하락한다. 예. 더 오를 수 있는 사람보다는 떨어질 사람이 더 많아요. 예. 거기서 이제 사람들의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운명적인 또뭐 여러 가지 소용돌이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자꾸. 그럼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럼 저는 이미 30대, 40대인데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본인이 아직 다 오픈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나 아직 오픈되지 않은 사람이야.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어. 라는 거를 계속 그 상대방과 타인, 내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해야죠. 예, 네, 계속 어필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거 하나요? 해요? 30, 40대 때? 흥청망청 살. 옆에서 사람들이 보면, 야, 너 그렇게, 뭐, 가치는 둘째 치고, 야, 너 그렇게 술 먹고 살다가 너 빨리 죽어. 지금. 가치는 둘째 치고, 뭐, 뚜껑이 열리는 건 둘째 치고, 지금 뚜껑이 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뚜껑이 닫히고, 지금 병이 다 깨지게 생겼는데, 지금. 자기가 항상 발전하고 있고 가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계속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계속 타인이 봤을 때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실제 젊은 사람들 30대, 40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길길 요새 20대 후반만 돼도 그런 친구 많아요. 맞죠? 많아요. 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뭐 빨리 까진 거죠, 뚜껑이. 20대 후반에 오픈이 된 겁니다, 이미. 그거 뚜껑을 닫고 자기가 아직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거를 못한 거죠. 되게 아쉬워요, 저는. 그게. 이런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도 30, 40대도 아직 자기 능력, 자기의 성공력, 이런 거다 오픈하지 않았던 사람들, 누가 봐도 타인들이 봤을 때 본인 생각 말고 내 비주얼. 맨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맨날 소주 먹으면서, 아, 내 능력을 세상이 못 알아줘. 막 이러면서 소주병 던지고. 이런 사람 말고, 예. 본인 내 비주얼 말고요. 본인이 보는 거 말고 타인이 본인을 봤을 때, 그게 없으면 그냥 성공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